적용 시공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엣지가 있지 않나요? 자, 여기는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럴 때 원활한 활착을 위하여 토양 보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극한 환경에서 내성이 강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뭐죠? 바로 나무가 스스로 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토양 보습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조장입니다. 오늘은 2년 전에 제가 다시게 났던 건데요. 요거를 정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좋아서 잘 파이는 땅은 삽으로 파고요. 그렇지 않고 야물거나 돌멩이 많은 듯은 이렇게 꽃갱이로 파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덩이는 최대한 좀 크게 파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흙을 좀 넣은 다음에 이 높이가, 마지막 높이가 이 땅, 원래 땅하고 비슷하도록 요리하면 되고요.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워낙 여기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토양 계량제입니다. 요거를 한 반컵 정도 부으면 돼요. 반컵 정도. 골고루 이렇게 부어가지고 요거 물 부으면 200배까지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주머니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럴 때 원활한 활착을 위하여 토양 보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전통 있는 테라코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을 계량하고 수분을 관리하며 아울러 양분까지 공급해 주어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극한 환경에서 내성이 강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뭐죠? 바로 나무가 스스로 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토양 보습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분 공급 전 테라코템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관수 시에 테라코템은 물과 영양물을 저장하는데 약 200배 내외로 커져가지고 그 안에 물주머니가 물을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작용하느냐 보죠. 테라코템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부드러운 흙들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중에 물을 간수를 푹 주게 되면 이 물이 요게 이제 테라코템 같은 이런 것들이 토양 계량제가 200배가이 부피해지면서 물주머니가 발생합니다. 그 물주머니가 비가 오면 생겼다가 다시 가물게 되면은 거기서 여기서 뿌리에서 그 물로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량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에는 제가 할 때 그대로 심었지만 오늘은 최종적으로 심게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넣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덜 상하도록, 지금 2년 전에 묶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안쪽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나무가 자랐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자르는 건 영양 손실이고 기간은 손실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안 잘라주면 안에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나무 잘라줍니다. 끝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파 묵었습니다. 한 3년 되겠다, 그죠? 이렇게 묵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이 모든 식물들은요, 이 뿌리를 통해서 물하고 무기물을 흡수해가지고, 목감부를 통해서 안에 있는, 중심축에 있는 목감부를 통해서 물하고 무기물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 공장이 좀 튼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발생시키면 거기서 전체가 늘어나면서 밑으로 내려가도 뿌리가 굵어지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물하고는 잘 올라가는데 이 영양분들이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 탄수화물이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 뿌리 발달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뿌리가 가능하면 안 놀아야 됩니다.
원래 지 식생에서 붙어있던 토양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나주 하게 되면 다 꺾이고 못습니다. 그래 잘라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됐으면 덜 움직이고 요 흙이 가능하면은 많이 멀리 안 움직이도록 아까는 어떤 토양 계량제까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가뭄을 많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좀 깊이 하겠습니다. 영폭이 싫죠. 노래가 3분의 2쯤 덮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다시 나머지 덮었고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토양계량제가 그 부피가 200배까지 토양계량제가 부피가 200배까지 늘어나면서 그게 지금 물주머니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뭄으로 죽는 거를 갖다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가뭄됩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계량제를 섞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전에 써놨던 거를 싹 뜯어줍니다. 가능하면 뿌리가 안 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요래가 3분의 2를 묶고 그 다음에 관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기를 하는 요령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속으로 꽂아가지고 완전히 죽탕을 만들고요, 물이 삐면은 흙을 덮고 다시 그 위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토양보습제가 충분히 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물주기가 끝나면 가뭄이 심한 곳은 물주머니를 다시 정비하여 두고요. 그렇지 않은 평지 같으면 물주머니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 때문에 습 때문에 뿌리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은 나무 심기 토양보습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